자, D입니다. 아마 E 정도까지, 아마 내가 볼 때는 C 정도까지 보고서 안볼것 같아. 재미없어서. 자, 이제 D 왔습니다. D. 지겨울 것 같아서 제가 외투를 좀 벗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업시켰어요. 자, D입니다. Danger. 아, 요즘에 Danger라고 안 있죠. 단 거라고 있죠. 단 거, 단 거. 페루에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폭포인 곡타 폭포가 있는데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광경을 사진에 담으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는 생각보다 보호시설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색감, 순간도 아닌 당신의 안전.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는 금지예요. 여기서 보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전 세계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명씩 셀카 찍다 죽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얼마 전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공식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다가 다치는 분들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제는 너무 대중화된 사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저기 어디냐, 캐나다 무슨 폭포더라? 아무튼 거기서 이제 사진 찍다가 이제 실족하셔서 이제 크게 다치고 치료비가 얼마나 왔더라? 뭐지, 뭐. 10억인가? 1억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치료비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돼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선진국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치료비가 어마어마어마하고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 했겠다라고 들을 정도의 엄청난 그 치료비가 이제, 온다 하죠. 그래도 사는 게 좋죠. 뭐지, 그막 건물에 매달리고 이렇게 올리는, 그리고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장르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외국 사진 찍는 사람도 한국의 롯데타워 그거 건물 올라올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국외로 이제 추방당했지. 걸려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생각보다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걸어가다 사진 찍고 셀카를 찍고 있다가 다치고. 그리고 내가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해요. 내가 카메라, 특히 요즘에 뭐 이제 현장에서 유튜브 한다고 이제 셀카봉 들고 돌아다니는 분 되게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탁 쳐가지고 그분이 이제 엎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팍 쳐서 넘어지면 그냥 더 많이 다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카봉으로 사람 머리를 후려치기도 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된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